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겨울옷을 좀 뒤늦게 샀어요. 제가 겨울에 옷이 너무 없었다가 살짝 봄이랑 겨울에 같이 입을 옷을 몇 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소개 겸 제 패션하울, 제 데일리룩 패션하울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옷은 브랜드나인의 스웨터입니다. 이거는 사이즈를 M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그때 당시 한 2만원 초중반대에 샀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어서 좀 가격대 있는 스웨터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성비 좋고 값싼 스웨터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무신사를 뒤지다가 찾은 게 이 브랜드나인 스웨터입니다. 가성비 비례해서 굉장히 뭐 좋은 재질이다 이렇게 리뷰를 믿고 샀는데 결과는 굉장히 성공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10대가 입기 정말 부담없는 스웨터인 것 같아요. 저처럼 돈 없으신 학생분들은 이 브랜드나인 스웨터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해서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옷은 1년 전쯤 구매를 했던 트레셔 후드티입니다. 유명한 브랜드 옷이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라서 올해 겨울에도 아주 알차게 잘 입고 있습니다. 제 옛날 영상 중에 하나인 겨울 패션 하울 영상을 보면 이거랑 비슷한 다른 브랜드 옷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브랜드 옷이 트레셔의 뭐 카피 제품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서 고등학교 때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구매를 했던 후드티입니다. 알바를 가거나 뭐 가볍게 친구들을 만날 때라든지 그럴 때 잘 입고 있는 후드티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널치스의 버터플라이 후드예요. 나비 그려져 있는 후드티인데 이거를 제가 올겨울에 진짜 아까 보여드린 트레셔 후드보다 많이 입었어요. 이런 캐주얼한 로고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옷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입는 체육복이랑 같이 입었을 때도 그냥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었고 뭐 다양하게 다른 바지들이랑 돌려 입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도 겨울에 진짜 열심히 입었어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바지는 룩시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던 이제 해외 옷을 수입해오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룩시프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던 사계절용 연청 바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코디를 해서 입었고 겨울에 입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추위가 타시는 분들한테는 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청 바지는 한 벌 있어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톤이랑 코디를 했을 때도 웬만하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거의 매일 입었다시피 했어요. 정말 많이 입었어요 이 바지.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바지는 오더플리즈라는 브랜드의 크림진입니다. 제가 크림진을 정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어요. 여러 가지를 사던 도중에 찾은 브랜드인데 저처럼 키가 작고 다리가 좀 얇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바지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크림진도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바지는 무텐다드의 스웻팬츠입니다. 되게 스웻팬츠를 제가 사실 무텐다드 말고 또 다른 엄청 인기 있는 브랜드 바지 중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이고 돈이 또 엄청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가성비 아이템을 제가 굉장히 또 엄청 추구를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한 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좀 더 가성비가 있는 이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S를 입어야 맞는데 한 치수 크게 M 사이즈를 샀거든요. 좀 오버하게 떨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오버를 좋아서 오버를 샀는데도 생각한 것보다 여기 허벅지 두께가 꽤 커서 조금 크다고 느끼면서 입고 있어요. 사이즈 선택이 좀 아쉬웠던 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것도 예쁘게 잘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가진 옷들을 몇 벌 가볍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겨울 패션하울 자체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유튜브에 제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좀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너무너무 찍고 싶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